종로구청장 선거 판세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종로구청장 후보군이 삼자구도의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지영 기자, 어서 오시죠. 예,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 기간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 종로구청장 후보군이 확정이 됐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되며 종로구청장 선거는 3파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종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수견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복동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는 3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청장 선거인인 만큼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3선에 도전하는 김영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되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김영종 후보의 출마 각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구청장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구청장, 그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더욱더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종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여당 후보의 출마 각오 들어봤는데요. 야당 후보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이보다 앞서 공천을 확정 지은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복동 후보도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수견 후보는 2014년 종로구청장에 도전했다가 한 차례 떨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수견 후보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출마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현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꼼꼼히 챙기는 행정, 또 섬세함으로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종로구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복동 후보는 종로구 의회 5선 구의원이자 구의장직을 3번 연임하기도 했는데요. 종로구 골목골목을 오토바이로 누비는 오토바이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종로를 누비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직접 구청장이 돼야 집행권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가진 구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보다 더 낫게 발전시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 네, 이외에도 종로구의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각 후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 후속 기사를 통해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도 3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데 현 구청장의 3선 도전을 야당에서 저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송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